안녕하세요. 농장에 있는 사진 몇장 찍어 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싹스러운 흰색 외목대를 좀 만들려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라색.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연보라 외목대.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3종 세트가 있고. 흰색. 흰색으로 피다가 약간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꽃이 질 때면은. 이건 이제 보라색. 이제 연핑크다 그러고도 연보라고 그러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는 맛마다 색깔이 좀 틀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디안둔이라는 제라늄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고, 하나 이제 이렇게 목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꽃 보는 것보다는 잎이 보는 겁니다, 잎. 잎을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이제 색깔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상품 값어치가 높아지고, 예, 잎이 작게, 이렇게 탄탄하게,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간격을 좀 충분히 띄워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라늄은 꽃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은 잎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들이, 제라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저번에 뭐이 유리관에다 심어 놓은 겁니다. 누룽엔 소피라는 제라늄인데,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도 젠시라는 이제 물 커피컵에다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클드 쉴드라는 제라늄인데 이제 작품을 만들라고 유리컵에다 심어 놨습니다. 이것은 뭐한 2년, 한 1년 정도 된 유리컵에다 심어 놓은 탄모라는 제라늄입니다. 탄모. 이것은 이제 니틀레이디 바이칼라는 제라늄인데 이것도 한 2년, 3년 된 것들입니다. 자, 이것은 니틀레이드 핑크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한 5년, 한 4, 5년, 5, 6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소킹 오렌지라는 이제 일반 군민재라는데 아마 지금 단종돼서 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들도 한 3년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돌리바돈이라는 이제 제라늄입니다. 주로 이것들도 이불이 이제 감상한 겁니다. 자, 잎을 이렇게 쫙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이 작품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 크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크게 자란 거고, 물을 조금 조금씩 잎이, 새로 나온 잎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전만해지면서 색이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뭐, 많이 키운다고도 좋지만은 이제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서 멋있게 나만의 제라늄을 한번 만들어서 키워보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품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뭐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꽃 모양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예쁘게 멋있게 안 죽이고 오래까지 키우는 것이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멋있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키우냐에 따라서 무늬종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색감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멋있게 잘안 죽이고 뭐 특색 있게 이렇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특색 있게 이렇게 이 목대를 갖다 이렇게 감상하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꽃 예쁜 꽃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기술들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